김영선 시인님께서는요, 시인대학 시쓰기 과정 5기세요. 그리고 외가인 쪽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서기에도 옆자리에 앉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시하고는 완전 문외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 난데없이 시와 나와 이별 연습인가? 어쩌라고? 더군다나 여기 기라성같이 경륜이 풍부하시고 훌륭하시며 지적인 수준이 높으신 품격 있으신 분들 앞에 섰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바보 김병선이가 바보같이 훈수같이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시인대학 5기고요. 18명 중에 18등 했고요. 아마 1기부터 전부 다 계산하면 100명쯤 된다면 제가 100등일 겁니다. 그리고 웰다잉, 뭐 웰자만 들어가면 다 좋은 건데 웰다잉 강의는 500회가 넘어 아마 20년, 21년 코로나만 없으면 아마 1000회쯤은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니면서 떠들었어요. 예. 서울 시내는 거의 뭐 15개국 정도 경기도 인천도 가고 그랬는데 시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여기서 쓴다 시 가지고 하여튼 바보 김병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은 준비하기는 이게 없을 줄 알고 PPT가 없을 줄 알고 손에 들고 하려고 이렇게 빡빡하게 썼는데 이거 가지고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주어진 시간이 예, 10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다 덮어놓고 그냥 얘기거리로 해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셨네. 시간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원래 그러면 다 무시하고 제가 5기를 들어왔는데 아까 문외한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는 날 첫날 교수님 말씀에 벼락 맞는 줄 알았습니다. 끄적끄적 써라. 그냥 쓰세요. 베껴라. 훔쳐라. 정말 벼락 맞는 줄 알았습니다. 벼락 맞았죠. 그리고 어느 날 4주쯤 지났을 때인가 제 머릿속에 안개가 쑥 지나간 같은 시상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중얼중얼이 오고 어떻게 하면 뭔가 잡힐 듯 오는 것 같은데 노가 없어지고 아 이게 신가 그런 찰나에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백기라고 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호숫가에 앉았는데 개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모 천주교의 신부님이 말씀하신 개 앞세우고 가는 놈은 개보다 난 놈.
개하고 나란히 가는 놈, 개 같은 놈, 개 앞세우고 뒤따라가는 놈, 개만도 못한 놈. 소리가 들려오는데 참 풍신한 녀석, 시답잖은 소리하고 앉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 어머님 언어입니다. 풍신한 녀석, 시답잖은 소리하고 있네.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과 차 한잔을 하는데, 제가 이 소중한 시간에 교수님 시답잖은 소리만 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교수님께서 시답다 A4 용지에 써주시면서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얘기 좀 해봐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여기 서게 됐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4주쯤 됐을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지관인데 1회차 90분, 10회, 10월 초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10주간에 걸쳐서 해달라는 겁니다. 웰다잉 강의. 그런데 1회차에 15만원씩 150만원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게 줘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강의 계획서를 3일 안에 제출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명색이 조그만 출판사 대표입니다. 그래서 자서전도 내고 시집도 내다가 들은 풍월로 그까짓 것 좀 하다가, 웰다잉을 가지고 귀한 시간 10시간을 빼앗기에는 내가 너무 쑥스럽고 미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5시간쯤, 5일차만큼은 자서전 쓰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번개같이 스쳤어요. 해서 제가 계획서에 5시간짜리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보 아니? 진짜? 그런데 만나는 첫날 가보니까 장애인 복지관이었습니다. 서울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이 얘기를 하니까 복지사 말이 내일부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왜 그런 걸 쓰는 걸 왜 하냐고. 복지사가 난리 났다는 거예요. 예산은 받아놨는데 이거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게 머리를 때리는데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소중한 말씀 끄적끄적 써라, 그냥 써요. 번개같이 스치는 이거.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웰다잉 때려치고 옛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돌려야 되니까. 약 파는 게 약장수 아니에요. 그렇죠? 자서전을 쓰게 하기 위해서 딱 하는데 첫날 한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아니 어머님 얘기 먼저 하지 말고, 어떤 청년이 대학생인데 아버지가 집에만 가면 엄마하고 욕설하고 술 취해서 난장판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된 말로 우리 아버지 좀만 죽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 진짜 돌아가셨어요. 유품을 정리하다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써인 얘기가, 대현아 미안하다. 쌀가게에 3만원, 약국에 15,000원, 구멍가게에 5,000원, 꼭 갚아다오 였습니다. 며칠 후 5만원을 가지고 쌀집에 갔습니다. 쌀집 사장님이 그랬습니다. 네 아버지 위암 말기였어. 너무 아파서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이게 빌려간 돈이야. 약국에 갔더니 너무 아파서 병원 갈 수도 없고 이거 좀 안 아픈 게 좀 진정제라도 좀 줘 해서 가져간 돈이 15,000원.
나머지 술 사 먹은 돈이 5천 원. 이걸 갚는데 이 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원망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이게 너무 죄송하고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와 화해의 메모 한 장입니다. 이런 얘기로 풀었어요. 두 번째 날 신고무신 얘기를 했습니다. 강화도에 사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들, 딸들이 서울에 잘 사는 아들, 딸들이 왔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데 옛날에 자기 딸들이 쓰던 노트 몇 권이 나와서 보니까 흰 고무신과 쓴 흰 고무신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행여 손주가 올까? 딸이 올까? 흰 고무신을 딱 씁니다. 신고 나가려고. 또 지나니까 또 흰 고무신을 또 딱 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이 집에 온 지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세월은 흘러서 18년이 흘렀습니다. 그 고무신을 옆에 있는 걸 보니까 한 번도 신고 나가지 않은 흰 고무신이 밑창은 새 건데 위에는 하얗게 닦느라고 신발이 다 다른 얘기입니다. 자식 3남매가 이것을 동아일보 기자한테 얘기하고 이걸 시집으로 내서 첫 제삿날 상에 바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자서전을 쓰자. 이런 것이 귀한 것이다. 여러분 시인 아니고 작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뭐 등등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쓰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쓰기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같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주가 끝나고 다 끝났습니다.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0주 만에 12월 8일 날 책이 나왔습니다. 책 나온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 네. 그런데 시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보호가 있죠. 이건 보호 갑시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8권 책이 나왔습니다. 누구누구의 인생이야기. 제가 시는 못 써도 이걸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박수. 꽁 잡는 게 매. 제가 여기에서 교수님의 기법을, 교수법을 제가 완전히 100% 끄집어다 썼습니다. 옛말에 말로 배워 대로 풀어먹는다라는 말이 있죠. 많이 배웠는데 하는 짓이 요거 풀어먹는다 하는 얘기죠. 또 꽁 잡는 게 매다. 약은 팔아야지 약장수죠. 제조 공장이 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거 다 갖다가 그냥 쓰고 잘했어요. 참을 잘 썼어요. 한 것이 결과물이 이겁니다. 이날 첫 시간이 수료하는 날 떡부하고 저 책 주고 꽃 복지관 관장이 꽃바구니 했고 떡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말 좀 들어봐. 한 사람씩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몸들이 불편하시잖아요. 옛날에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은행 지점장도 있고요. 또 대기업 이사쯤 갔다가 그만두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장애가 있으시니까 여기 나와서 친구했던 것이죠. 여자 사장님도 계셨어요. 거기에서 묻어나오는 얘기를 내 말 좀 들어봐 시간에 하는 겁니다. 5분씩 시간 더 쓰셔도 돼요. 했는데
듣는 사람도 울고 하는 사람도 울었습니다. 이 책 쓰는 과정 속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 한 번씩 하십시오. 제 얘기보다 이 시간이 더 재미있었어요. 슬펐고 심금을 울렸습니다. 저는 이날이 시와 만남이 최고의 행운과 덕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요 얘기 넘어가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23년도 제 강의 계약이 1시간짜리 2시간짜리가 아니고 4시간 5시간 10시간짜리가 몇 개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해보겠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네, 박수 주세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우리 한 3분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정확하게 3분입니다. 3분입니다. 네, 지금 20분을 쓰셨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 시간이...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저기 불타는 거 한번 맨 끝에 이별 연습 조금은 해요. 네. 자, 노인 한 명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박물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이거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말입니다. 저 말을 왜 하느냐면 웰다잉 강의 교육 중에 저만이 하는 이별 연습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사람들 웰다잉 교육 다 하는데 이별 연습을 안 합니다. 이별 연습 중에 아까 나눠드린 것 중에 이혜인 수녀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이별 연습입니다. 손을 신은 거기 보시고 제가 그 강의하는 날 강의하는 도중에 제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암 판정. 그래서 퍼뜩 생각한 것이 아 이별 연습 나도 할 때가 됐구나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날 그럼 앞으로 남은 내가 설날이 몇 개나 남았을까 하다가 설날 생각을 했습니다. 세뱃돈을 막내 아들 각 집에 막내 아들 나와라 해가지고 막내 아들이 자기 식구 수대로 끊어가세요 해가지고 3개 4개 가져갔는데 세뱃돈을 다 주고 제가 한 말이 세뱃돈 빼보세요 하니까 5천원 5만원 퇴계 선생 율곡 형님 사임당 큰 누님 그렇죠? 모작 아니고 어머니 아들 퇴계 선생님하고는 26년 30년 차이나도 친구처럼 필담을 하신 분이 율곡과 퇴계 선생 아닙니까?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제가 그걸 주면서 앞으로 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앞으로 더 늙을 수밖에 없고 말도 지금같이 할 수 없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더 해줄 게 없어 미안합니다. 그리고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하거든 여러분도 다 같이 사랑합니다 합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우 정확하게 네, 그런데 시간을 지키셨네요. 네. 이걸 끝나고 보름날이 왔습니다. 땅콩을 먹겠다고 손주가 8살짜리가 왔는데 걷자고 해서 걷다가 우리 손주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그거 있잖아요. 항상 걔가 저한테 말을 먼저 겁니다. 세뱃돈이요. 제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는 많이 받아봤는데요. 5,000원짜리 얘가 몰라요. 돈을 잘 안 써봐서. 1,000원짜리 5만원짜리 아는데 그 돈이 신기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그래?
그럼 오래 기억할 수 있겠네. 저 이걸 처음 받아봐서 정말 오래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일석삼조 얘기를 합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한 가지를 했는데 세 가지 좋은 게 일석삼조예요. 그럼 너 그래 세뱃돈 받고 뭐 하고 했는데 그럼 마지막 내가 나한테 이런 추억 얘기를 하니까 난 너무 좋은데 그럼 네 개를 알아서 뭐야? 그러면 일석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강의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손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지어내는 얘기 하나도 아닙니다. 난데없이 머뭇머뭇해요. 수연아 왜? 어디 아파?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다가 저한테 들려주는 말,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 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